나죠. 한의사 선생님이 경계하는 사람은 바로 이분. 당연히 아니겠죠. 일반인들은 절대 누를 수 없는 프레스기를 매우 손쉽게 척척 해내는 바로 이 사람. 지난 방송에 소개되었던 악력의 달인 백성열 씨. 400kg 힘이 가해져야지만 완전 체결되는 거라 보기보다 쉽진 않습니다. 매일 2,000개의 금속 장식을 맨손으로 운동화에 달다 보니 어느새 팔뚝에 훈장이 새겨졌습니다. 손만 있으면 못을 박는 것도 척척 해내는 달인.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달인의 손은 끄떡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달인의 악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도전자. 버티는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운동이 팔 근육을 기르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군요. 팔씨름 할 때는 홀딩이라고 해서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많이 필요해서 이 훈련도 같이 합니다. 운동도 했겠다. 혹시 달걀로 체력 보충하시려고요? 뭐 하세요? 보통은 이게 쥐어서 깨거든요. 그거는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서 한번 팔꿈치 사이에다 놓고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팔꿈치로 달걀을 깰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고, 거뜬히 해냅니다. 왠지 김경호 씨의 팔씨름 경기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깨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평범한 이 남자, 하지만 2013년 아놀드 클래식 전국 대표 선발전 우승에 빛나는 김보현 씨입니다. 팔씨름을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군대 가서 미군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미군 애들 다 이기고 그러니까 대대장님 추천으로 해서 한번 시합 나갔다가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비가 좀 내리거든요. 예. 우선. 아, 감사합니다. 비가 좀 와서. 기술과 힘이 같이 겸비를 해야죠. 요거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부분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시도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제작진의 부탁에 우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어 보는데요. 밑에가. 오! 밑에가. 오! 밑에가 찌그러져, 밑에가. 위로 해야 돼. 깔끔한 마무리까지. 제작진 그만.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웬만해서 누구를 붙여놔도 안 칠 자신이 있습니다. 멍결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건 하나 보러 왔네요. 예,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파이팅. 김보현 도전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를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대학 입시학원.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한창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저분이 오늘의 도전자입니까? 팔씨름 잘하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12년도 그립보드 고등부 전국 챔피언이고 현재 MLA 최연소 프로 선수로 있습니다. 팔씨름 나이가? 20살입니다. 네? 20살입니다. 진짜요? 예. 최연소 도전자 황지민 씨, 반가워요. 저는 우승할 거라고 봐요. 한번 해보셨어요, 팔씨름? 제가 질까봐 참아. 사제지간의 대결입니다. 두 손가락. 저 여학생이 두 손가락을 해보라는데. 예, 예, 두 손가락. 가능해요? 아,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나는 뭐가 되지? 덩치부터 확연히 차이 나는 두 사람. 그래도 남자 대 남자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이는데요. 선생님 질세라 끝까지 힘 팍팍 줘보지만 제자에게 금세 꺾이고 맙니다. 아이고, 튼실하다 튼실해. 뽀빠이도 울고 갈 팔뚝 자랑합니다. 두 명이면 내 손인 거죠? 그렇죠, 내 손. 성인 두 사람과의 팔씨름 대결. 지민 씨 괜찮겠어요? 시작! 으아! 귀까지 빨개지며 최선을 다해보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지리시겠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두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진짜 짐승업. 황지민 화이팅! 드디어 최강 저전 결전의 날이 오고 한자리에 모인 8명의 팔씨름 고수들.
힘의 최강자를 겨루는 날이니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 제가 보기보다도...